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43% 상승, 코스닥은 0.08% 하락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했으나 장 마감 인근부터는 오후장부터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쉼없이, 그리고 코스피도 쉼없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뭐 시장이 되게 나빠서라기보다 조정받는 것은 크게 뭐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2620억 사줬고요. 자,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매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그죠? 4268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유입되면서 강세 보이다가 그냥 매도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외국인이라도 잡아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수급이 너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사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양호한 편인데 코스닥은 좀 조정 양상이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0.41%로 하락 진행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44%로 하락 중이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열려서 좀 하락한다면 내일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종목들 체크해보면서 오늘 하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먼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일부 다 던질 필요는 없고요. 자, SDI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낙폭 좀 과대하다 싶어서입니까? 반등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는 강세 이후에 좀 조정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그죠? 중국 소비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을 좀 조정 받는 것 같습니다. 빈처님 어서 오시고. 자, 지금 장의 흐름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강세 보이던 종목들이 조금 주춤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 조정받을 때 낙폭과대나 돌아설려는 업종에서 반등세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시총 상위, 초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주춤할 때 밑에 있는 애들 좀 올라오면 적절히 지수는 컨트롤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단 약세 보이고 있고요. 5G도 강세 보이다가 약간 밀리는 상황이고요. 휴대폰 부품도 초강세 보이는 섹터는 조금 밀리고 나머지는 조금 반등 나온 상황. 자,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양호하고요. 엔터테인먼트도 강세 보이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는 종목들도 몇 종목 있습니다. 자,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호한 편이고요. 자, 2차전지가 테슬라가 급등하는 그런 영향 앤드 유가가 자꾸 그죠? 들썩들썩 하고 하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2차전지가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소차도 오늘 일단 강세 일단 멈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려하는 게 그거다 이겁니다. 자, 남북경협도 오늘 조정 넣어죠. 적당한 위치에서 사지 않고 꼭대기 샀으면 오늘 조정, 내일 한 번 더 뭐 4% 빠지는 건 우습지도 않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뭐 4%짜리 속출합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꼭대기 있는 부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네이버 어저께 매수 의견 그죠? 드렸는데 오늘 한 3% 가까이 가다가 좀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자, 이제 전고점
19만원 뚫었기 때문에 오늘 좀 주춤해도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장 초반에 강세 보이던 거 유지 못하고 좀 밀려서 아쉽습니다. 아쉬운데요. 셀트리온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승부수 걸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간 거 없습니다. 별로 간 거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좀 주춤하고 쉴 때, 특히 전기전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조금 주춤할 때, 조정받을 때 못 간 애들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18만원권에서 자꾸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 상황 한번 볼까요? 빈츠님, 자, 주식이 왜 어렵느냐?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책대로 안 움직인다 이겁니다. 책대로 실전에서 많은 경험이 내 몸속에 녹아졌을 때 그 다음에 결과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주말간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하고 비슷하나 안 비슷하나 라고 하면 반말이죠. 죄송합니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죠? 삼각 수렴 비슷하고 그죠? 여기 자꾸 저항받다가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거든요. 여기를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빈츠님 understand?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의야. 저는 자꾸 여기의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이러다가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30만원 인근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이 얼추 비슷하잖아. 그죠? 얼추 비슷하잖아요. 자, 이거는 캡처를 하면서 빈츠님한테 또 한 번 더 붙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고정. 닥터 케인 승리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끝도 없이 퍼줘요. 끝도 없이 퍼줍니다. 자, 여기에 1번 상황이 여기 지금 여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요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겁니다. 요렇게 좀 한번 치고 가기를. 자, 1번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했다?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좌측에 2번처럼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물량 확보 중. 그죠? 자, 차트를 자꾸 돌려보다 보면요. 이렇게 예전 상황도 머릿속에 자꾸 그려지고, 여기를 뚫으면 저번에 이렇게 올라가던데, 이런 경험치가 자꾸 누적되면 좋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강의 자료에 또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그죠? 근데 빈츠님 이제 사진 붙이려 하니까 눈에 잘 보이는데 붙였고, 그죠? 나중에 나초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더 카피하세요. 그래 가지고 집에도 붙여놔요. 그죠?
화장대 앞, 싱크대 앞, 그죠? 등등등등등 붙여놔요. 하란 대로 해보십시오. 성공을 하는지 실패를 하는지 하란 대로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게 아쉽긴 한데, 밑으로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밀린다 하더라도 17만 원만 잘 지켜낸다면, 그죠? 이렇게 반등하고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동생뻘 되니까 좀 지지부진합니다. 여기 37,000원권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강하게 반등해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휴젤 여기 40만 돌파하면 43만 원 정도도 보인다 했는데 대본에 올라갑니다. 여기 전고점 43만 원 인근까지 스트레이트로 왔습니다. 여기 43만 원 인근 오니까 좀 밀리죠? 이것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죠? 앞전 방송들 돌려보시면 나와요. 바이오 핫셉은 휴젤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상승하기보단 조금 주춤하면서 조정받을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HLB 20일 돌파는 했으나 좀 지지부진해요 모습이. 그죠? 2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자, 20일 지지하고 12만 5천원 사이, 여기 사이 10만 2천원과 12만 5천원 사이에 박스권 예상한다 했는데 좁은 폭 안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헬릭스미스는 관심 없습니다. 신라젠, 와, 끝내주게 갈 거다 그랬습니까?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죠? 밑으로 더 쳐지면 안 좋습니다. 메지연, 자, 여기, 17만 7천 원권, 여기가 중요한 지지권인데, 여기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20만 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올라갔는데, 여기 전고점 인근인 볼린지 밴드 상단에 3만원권 인근에서 밀리죠? 그죠? 오늘 상승폭 좀 반납했습니다. 자, 20일, 60일이 우상향 그림에서 상승 중인데 안 깨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승 추세 전환 확실히 되는 것이고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좋지 않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하락 추세 돌리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인데 오늘 같은 날 따라 들어갔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죠? 들어가도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돌파는 여기. 그죠? 자, 메디포스트도 메디토스트래. 아유. 그죠? 하락 추세 돌려내고. 그죠? 여기 밑에서 20일, 100일, 240일 다 지지하면서 반등. 그리고 약간 숨고르기 양상. 여기 34,000원권만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으나 추가 상승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강하게 가기에도 여기 크게 밀린 걸 봐서는 가도 37,000원권 정도에서 저항 강하게 받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BL 바이오 강하게 올라탔는데 그죠?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것도 목표치 정도 보이죠? 이렇게 딱 보면 눈으로 그죠? 여기 음봉 떨어질 때 매도했어야 되고 20일 인근에서 지지는 하고 있는데 강하게 가지를 못하니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24,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밑으로 처지면 다시 2만원권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중간해요. 자, 지트리비엔티는 강한 추세는 좀 무너졌습니다. 20일 훼손되면서 음봉이 자꾸 보이죠?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3만원권에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셀리버리도 여기 68,000원, 7만원권이 강력한 저항대에 이미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자, 여기 꼬리 막 달리죠? 여기 인근 가니까 밀립니다. 저항이에요, 저항. 7만원 잘못 넘어간다. 여기 잘 지켜내야 된다. 20일과 60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젠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인근이 43,000원 가니까 그대로 훅 밀리죠.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따라잡기에 고점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종목들입니다. 20일이 훼손되면 안 돼요. 20일이 훼손되면 3만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1도 없습니다. 야, 왜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있더라고요. 관심 없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없으면 보면 안 돼요. 그죠? 아니, 그죠? 이거 삼성이 아니면 될 일이 아닌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꼬리 자르기 다 하고 분식 얘기했다는데 아무 일 없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관심 안 가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한양행도 요런 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다. 일단 올라가고 있고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좀 박스권 유지될 가능성 높고 예전처럼 또 기술 이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할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호재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여기 좀 박스권 좀 그리지 않을까. 뭐 호재성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넣지 않으면 일단 당분간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미약품 별로고요. 대웅제약이 겨우 돌파해내지만 아직도 별로입니다. 보령제약도 지분 싸움 이런 거하고 좀 연관돼 있습니까? 보령홀딩스, 보령메디앙스, 그죠? 지분들이 좀 있으니까 강세 보이다가 그대로 좀 꼬꾸라집니다. 초강력 추세는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아소시오도 단기적으로 여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만약 훅 하고 깬다면 안 좋아집니다. 반드시 반등 나와야 돼요. 강하게. 한올바이오도 고점부에서 그냥 밀리네요. 초강세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없으시면 가볍게 업종 대표주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몇 종목만 챙겨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만큼 왔어요. 정말 진짜 올만큼 왔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의견도 좀 드렸는데, 자, 다 던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부 3분의 1 이상은 좀 던져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기처럼 만약에 올라가면 아이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처지면 다시 눌림목 구간에 사놓으면 돼요, 그죠? 오늘은 좀 던졌어야 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죠? 올만큼 왔어, 올만큼.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선수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하이닉스 26.5% 수익 공개. 와우. 하이닉스 26% 먹었어요. 삼성전자 한번 끊어먹고 16% 끊어먹고 또한4% 끊어먹고 다시 들어와서 7%. 베리굿. 참 잘했습니다. 그죠? 뭐 대단한 종목 아니더라도, 그죠? 딴 뜻이 아니라 그냥 대형 우량주로 해도 매매해도 이렇게 수익 날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잡주, 그죠? 바다닥 끓이는 거 하는 거보다 닥터케이 분명히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가는 차별화 장세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전에도 그러면 셀트리온도 끝내주게 26% 중장기 가져가지고 먹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 종목을 그냥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끝까지 발라먹는다.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7% 아닙니까? 그때 16% 먹었거든요. 그죠?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셀트리온 아마 있을 텐데. 저에겐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인가? 여기 있네. 셀트리온 23% 중장기 계좌. 그죠? 이거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 끊기 전에 그때 10월 달 겁니다. 10월 달 거. 그죠? 삼성전자 또이8% 아닙니까? 자, 뭐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죠? 끝까지 계좌 2도 여기 수익도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방송 안내 밑에 들어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카페에도 가입해 놓으면, 그죠? 텍스트로 보기에는 좋은데, 가입해도, 가입 안 해요. 그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돈 내고 가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를 하시고요. 안에 수익 공개도 한번 보시고, 유료 회원 가입 안내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끝내주게 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여기 윗골이 이렇게 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그리고 밀리면 조금 더, 그리고 적당히 눌림을 오면, 야, 이게 3일 만에 지금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자, 그죠? LG전자 시원찮습니다. 한번 이야기 안 하죠? 여기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패스 그랬습니다. 삼성전기 반드시 사놔야 될 종목 중에 하나.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하던가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추세가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그쵸? 자, 여기 상단에 올려놓은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많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카카오라든지, 자, 눌림목 좀다 접근할 필요 있어요. 키움증권. 자, 어저께 살수 있다 했는데, 대박 날랐어요. 이틀 만에. 한5% 가까이 날랐습니다. 4.7% 되겠네요. 그죠? 오리온 이런 종목도 좀 눌려주면 관심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 해냈습니다. 그죠? 차익 실현 해냈어요. 분명히. 좀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데, 실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완전 추도주군이니까 눌려주면 반드시 잡아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요. 호텔신라, 와, 너무 세게, 너무 세게 가. 아유. 신세계도 대박. 눌려주면 다 잡아야 될 종목입니다. 아무리 퍼스픽 마찬가지로. 자, 누가, 우리 팀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반 고기반이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거물에 아직까지 고기가 많이 안 들어왔어. 양이 안 찹니다. 자, 그렇다고 거물 거둘 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다리면, 자, 키 맞추기 양상으로, 뭐, 아, 적당한 거 없나 하면서 온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한 5%, 10% 먹고 챙겨야죠. 지금 뭐,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먹고는 있습니다만, 배고파요.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좀 밀리면 그때 들어간다고요. 그죠? 네이버 이런 거더 올라가고 적당히 왔다 싶을 때 끊어내고 그때 삼성전자 이런 게 조금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간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의야. 아무도 안 누를 것 같지만. NC소프트도 여기서 괜찮다 그랬습니다. 대박 날라갔어요. 지금 뒤늦게 오늘 산분 있습니까? 주식 정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눌리는 오늘 매도 자리입니다. 근데 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됐지. 조정 받습니다. 조정. 꼭대기 사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꼭대기 사지 마라. 이런 데가 포인트다. 이런 데가. 그죠? 이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꼭대기 포인트 아니에요. 사막 콘덴서는 조금 더 갈지 몰라도 NC소프트 이런 거 여기 목표치만큼 올 만큼 오고 스트레이트 올라오는데 산다고요? 야, 이거 밑으로 조정받을 확률 훨씬 높아요. 빈츠님 한분딱 누르네. 그죠? 오늘 같은 날 SDI 산다고요? 와우, 주식 정말 못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눌리기가 십상이에요. 매도 시그널에 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뭐처럼 HLB 여기 20만원 샀다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산다. 야,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그죠? 기본적인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자마자 반토막 납니다. 3일 만에. 그죠? 그리고 14% 빠지는데 좋다고 덜렁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박살 났습니다. 강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꼭대기 사지 마라. 매수 포인트는 이평선하고 특히 20일 우상향 틀어내고 난 다음에 20일 인근한 자리가 매수 포인트지 이렇게 이격이 클 때는 조정받기 십상이니까 매수 자제하셔야 되고 그죠? 하락 추세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젠하고 비슷하네.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빈처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달러 표시가 바뀌었더라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스티커 모양 비슷한 거 오른쪽, 그죠? 그쪽에 누르고 들어가시면 스티커라든지 닥터케이에게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납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